이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죠.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부분 다 해고자들이거나 그렇죠. 구성교직 노동자들이거나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만 위한다는 생각으로 오시진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 아픔들이 다 있는 거고 자기가 내고 싶은 목소리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중 정권의 실체가 이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늘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그렇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나중에 이래서 사실 기다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대들도 있었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제 뭐 정권 말을 향해서 가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용하거나 아니면 입소비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러니까 우린 안타까운 거죠. 정말 여기가 끝일까 우리들이 꿈꾸던 세상은 정말 이대로 멈추나 우리들이 외치던 함성은 아직도 머리에 가슴 아픈 수많은 사람들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헤매이는 사람들 위로받지 못해